근데 전부 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대요? 내를 위해서 살아요, 전부 다. 그 내를 위해서 사니까 이 가족이 돼갈 수 없는 거라. 문희는 가족이 맞아요. 가족이 맞는데, 아직까지 인류에 전부 다 가족이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. 왜 한 사람도 없냐면은 이 원리를 전부 다 모르기 때문에. 그럼 원리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내 이 사람이 살 수 있냐면은 내가 풀어내야 돼요. 내가 가진 논리, 지식을 갖다가 이 단을 갖다가 전부 다 자연의 이치로 전부 다 풀어낼 때 나는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나고 이 사람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.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내 희생에 산다? 절대 그런 법이 안 돼.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. 그래서 지식만 갖춘 사람은 절대 내 앞에 있는 사람 위해서 살 수가 없어. 부모가 자신 위해서도 살 수가 없어. 내 방식대로 끌고 가는 거지. 자식도 부모를 갖다 존중해가지고 부모를 갖다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가 있느냐? 그것도 안 돼요. 왜? 부모가 뭔지 그걸 모르거든, 지금. 형제 간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주고 성장시켜주려고 해도 이걸 성장시킬 수가 없어. 왜? 형제 간에 그 관계를 모르는 거야. 부부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내가 부부란 단어를 갖다 논리를 갖다 전부 다 자연의 이치로 다 풀어냈다. 그럼 자연의 이치로 다 풀어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? 정확하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 수가 있죠. 왜? 자연의 이치로 풀어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기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 천기를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. 천기가 바로 뭐냐면 우주의 전부 다 에너지거든요. 하늘의 힘을 직접 받는 거야. 그러면 하늘의 힘을 직접 받으면 내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기도 차고 천기도 찼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상대한테 도움되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상대를 도와줄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요. 근데 나는 지기도 지금 40% 안 찼어요. 왜? 자랄 때 부모 말도 더럽게 안 들었거든. 학교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친구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자랐는데 지기도 지금 40% 안 차고 지기가 적어도 70%는 차야 되는데 이것도 안 찬 상태에서 내 자연의 법칙으로 전부 다 천기가 들어온다? 천기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지기가 어느 정도 꽉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부 다 하늘의 힘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내가 상대를 갖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힘이 들어와요? 절대 안 들어와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하늘의 힘이 들어오느냐? 엄마가 뭔지 전부 다 풀어야 돼. 아빠가 뭔지도 풀어야 돼. 내 남편이 뭔지도 내 아내가 뭔지도 전부 다 부부가 뭔지 전부 다 풀어내면요. 자연의 이치로 풀어냈잖아. 그럼 자연의 이치로 풀어낸 만큼 하늘에서 전부 다 힘이 들어와요. 에너지가 들어와. 어디로? 내 영혼 속으로.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갖다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상대한테 지혜를 쫙 열다 보니까 상대를 위해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죠.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똑똑한 지식이 돼가지고 지식과 논리는 엄청나게 많이 갖췄는데 이 전부 다 자연의 이치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상대한테 도움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왜? 전부 다 신량이 동급이거든. 똑같은 신량을 가지고 상대한테 위를 점하고 내가 가르치다 보니까 상대하고 멀어지지 안 멀어지지 정확하게 멀어지게끔 돼 있죠. 왜? 너희는 같은 신량이 동급이기 때문에 절대 상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안 나온다. 왜? 똑같은 지기만 먹지 않냐? 전부 다 40%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상대를 도와주려면 내가 상대를 이롭게 하려면 어떤 힘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? 하늘의 힘을 받아야 돼. 하늘의 힘이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우주의 전부 다 물질 에너지거든요. 그러면 뭐냐면 전부 다 자연의 힘을 내가 다 쓸 수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상대를 전부 다 득대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스스로 다 나오게끔 돼 있어요. 우리는 이걸 지금 몰랐던 거지. 그러면은 내가 가족이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? 가족이 뭔지 이 논리를 갖다 전부 다 자연의 이치로 다 풀어내가지고 하늘의 힘이 들어와야 돼요. 하늘의 힘이 들어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노력해 살 수가 있어요. 나한테 도움이 돼, 말 한마디가. 또 자식이 뭐냐면 부모한테 도움되는 인생을 살 수 있어. 왜? 내가 사회 존경받으니까. 그럼 부모가 좋아요 안 좋아요? 엄청나게 즐겁잖아요. 내가 신량을 딱 가지다 보니까 내 남편이 밖에서 깝깝한 일이 생기네. 이걸 갖다 접었다 보니까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스스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. 왜? 하늘의 힘을 받다 보니까 지혜가 스스로 나와.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? 아내가 남편을 전부 다 내조한다라는 말 쓰잖아요.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하늘의 힘을 안 받고 전부 다 성장했는데 우리가 성장 발전할 때 전부 다 지기 땅의 힘을 받고 성장했지만은 지금은 다 성장했잖아요. 그럼 지금 하늘의 힘을 받아야지만 상대한테 도움되는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데 하늘의 힘이 지금 만들어오네? 왜? 강의는 전부 다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이 강의를 들어가지고 내 거를 안 만들었거든요. 내 실량으로 만들어야 돼. 그럼 뭐냐면 내가 가족에 대한 법문을 다 들었잖아요. 그럼 그것은 뭐냐면 이걸 좀 더 자연 이치를 풀어야 돼. 그러면 어쩌면 내 공부를 지금 한다 이 말이죠. 근데 전부 다 뭘 갖다 알려고만 하고 전부 다 풀려고만 하지 내 공부로 지금 삼지 않기 때문에 내 공부가 안 됐으면요 이게 내 실량으로 안 바뀌는 거야. 그럼 멘토가 지금 법문을 해서 막 이해되게 설명하니까 아 맞아 그런 원리가 있어야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자연의 이치로 풀어서 주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 내게 된 게 아니거든요. 그 전부 다 알려고 하고 전부 다 풀려고만 하고 있지 전부 다 내 공부로 삼지 않으니까 내 신량이 안 차게끔 돼 있는 거야. 3000년 전에 공부해도 내 신량이 안 차요. 그럼 절대 자연의 이치로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힘이 내 영혼에 스며들 수가 없다.
그럼 하늘의 힘이 안 들어오면 내가 하늘의 힘, 우주의 힘을 쓸 수 있느냐? 한 푼도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지혜를 열려고 하면 상대한테 도움되는 말하고 상대한테 도움되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요, 내가 하늘의 힘을 받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후천시대야. 근데 후천시대에서 옛날에 성장할 때 땅의 지기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지금 내가 상대한테 도움을 준다? 아, 그런 법칙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자세가 바로 뭐냐면 강의를 들어서 내가 이해된 게 아니고 내가 논리를 갖다가 처음부터 자연의 이치를 풀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들어가가지고 잘 받아들인 다음에 교육을 받아들인 다음에 잘 받아들여가지고 내 영혼을 스며들게 만들려고 하면 풀려고만 하지 말고 내 공부로 삼아가지고 내 거로 만들면 내 신량으로 쫙 하게 바뀐다는 거죠. 이게 바로 뭐냐면 전부 다 내공이라는 거거든. 이 내공이 생겨야지 말이 내가 하늘의 힘이 스스로 들어와요. 이 컵이 있잖아요, 그죠? 그럼 내가 컵이 뭔지 알았어요. 그럼 이 컵을 갖다 놀려갖다 내가 자연의 이치로 딱 풀었잖아요. 풀었으면요, 나한테 뭐가 들어오냐면 풀과 동시에 뭐냐면 내 신량이 요만큼 찼으면요, 요만큼 전부 다 하늘의 힘이 들어와. 어떤 사람은 강의를 들었는데 논리를 갖다 자연의 이치로 안 풀었어요. 안 풀었으면요, 요만큼 질량이 찼잖아요. 그러면 하늘의 힘이 요만큼밖에 없어요. 요만큼 가지고는 내가 상대한테 도움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.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을 지금 받다 보니까 질량이 이만큼 찼네. 이만큼 차만큼 전부 다 뭐가 들어오는 거야? 하늘의 힘이 이만큼 차이끔 돼 있어요. 그럼 이 질량이 좋아요? 나빠요? 엄청나게 좋잖아요. 그럼 이게 뭐냐면 상대한테 전부 다 도움되게끔 살 수가 있다. 그러니까 내 영혼의 질량이 찬 만큼 내가 하늘의 힘을 받아가지고 상대를 전부 다 이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는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상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0.1mm도 없고 아무리 가족이라는 단어 있어도 가족을 전부 다 논리를 전부 다 자연의 이치를 풀지 못하면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와. 왜? 내 남편이, 내 아내가, 우리 부모님이, 그 다음 내 자식이 전부 다 어떤 원리로 지금 나한테 있는지 전부 다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자연의 이치로 다 풀어내야 돼요. 만약 부모가 자식을 갖다 자연의 이치로 정확하게 풀어내면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나는 혼신을 다해서 살 수가 있어요.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야. 부부관계도 전부 다.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논리와 지금 지식들을 갖다 뭘로 지금 풀어야 내 힘을 쓴다는 거예요? 자연의 이치 원리로 정확하게 다 풀어낼 때 하늘의 힘이 스스로 동하게끔 돼 있다. 그럼 내가 하늘의 힘을 받으면요 분명히 지혜는 열리게끔 돼 있죠. 그런데 일반 지식 가지고 상대에 도움되는 말을 할 수 있다?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. 왜? 땅의 힘만 받았지 하늘의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상대는 지혜는 0.1mm도 나올 수가 없다. 근데 가족이 된다고? 절대 안 돼. 가족이 되려고 절대 애쓸 필요가 없어요. 내가 억지로 상대한테 잘할 필요가 없어. 원점을 쫙이 돌아와. 우리가 가족 되려고 상당히 노력하잖아요. 노력하려고 하면요. 내 있는 자리 전부 다 뭐 해야 되냐면, 교육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영혼의 신량을 좋게 만들면요. 신량이 좋아진 만큼 요만큼 찼으면 하늘의 힘이 쫙하게 요만큼 딱 차요. 요만큼 찬 만큼 뭐냐면 내가 상대한테 도움되는 말, 행동, 지혜를 스스로 열 수 있다니까. 이렇게 만들어야지. 우리 전부 다 뭐냐면 가족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해.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가족이 돼야 된다. 야, 앉아봐라. 얘기 좀 나누자. 대화 좀 하자. 아니면 가족들은 서로 어떻게 돼. 육신이 어떻게 돼. 몸뚱 안에 살아서 붙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저기 놀러 가자. 어디 뭐 야외 가자. 수박 깨먹자. 막 몸뚱 안에 붙어 있다 가족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한 게 수박 깨먹는다고 가족 되는 것도 아니에요. 같이 앉아 카페에 차 한잔 마신다. 그것도 가족 되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외식 자주 한다고 해외여행 자주 간다 가족이 돼요. 갔다 오면 싸우잖아. 그런다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고 그래서 절대 가족이 안 된다. 그렇게 애쓰지 말고 내 있는 자리에서 내 한 뜸이라도 내 영혼의 질량을 채우고 있으면요. 질량을 채우면은 자식이 부모를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자연의 이치로 다 혼내기 때문에 부모님을 어떻게 존중하게끔 돼 있어요. 그러면 가족이 돼 가는 거라 스스로. 근데 자식이 부모를 몰라. 또 부모는 자식을 몰라. 남편은 아내를 몰라.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. 알아야지 서로를 위해서 사는 거지. 이 되나요? 그러면 내 신량이 전부 다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상대를 위해서 살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건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. 그럼 되는 방법은 뭐예요? 밖에서 막 만나고 모으면서 서로 막 우리는 가족 아이가 막 부부랑 마셔 이렇게 한다 가족 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면 돼? 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내 영혼의 신량을 갖추면서 신량이 좋아진 마음 쫙 어떻게 돼? 하늘의 힘이 딱 동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. 어떤 힘? 상대한테 도움되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다. 지혜를 스스로 열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도움되는 거죠. 그럼 상대한테 도움되면 가족 될까요? 안 될까요? 가족 돼가요. 자식이 부모 없으면 안 돼. 왜? 부모님 에너지를 받아야 되거든. 또 부모는 뭐냐면 내 자식이 없으면 안 돼. 왜? 자식이 지금 너무나 사랑스럽거든. 왜? 사회 존경받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식이 너무 좋은 거야. 자식을 쳐다만 봐도 즐거운 거야. 내 남편이 사회 활동을 하는데 내가 내조를 잘 하다 보니까 내 남편이 사회 엄청나게 존중받고 있네. 그럼 좋아요? 안 좋아요? 좋잖아요. 서로 힘이 되게끔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전부 다 가족인데 가족이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뭐냐면 그냥 몸뚱아리만 섞여가지고 어떻게 가까이 있으면 전부 다 가족이라고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.
가족끼리 전부 다 함께 살아야지 멀리 살면 되나? 그럼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? 땡겨. 옆집에 살아라. 아니면 어떻게 같이 살자. 막 집안에 막 그냥 방, 네 방, 저 방, 이 방 쓰고 전부 다. 요건 가족이 아니에요. 지금 사람들의 사회 자체가 바로 뭐냐면 가족이 되려고 하면 외식도 자주 해야 되고, 자주 봐야 되고. 그죠? 그 다음에 한 방에 같이 살고, 이불도 같이 자고, 한 지붕 아래 같이 살면 전부 다 뭐라냐? 전부 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, 그건 한 집안에 같이 먹고 자는 전부 다 식구지 절대 가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몸뚱아리 전부 다 가까이 있고, 몸뚱아리 자주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전부 다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우리는 진짜 가족 아이가. 우리는 언니 동생 아이가, 우리는 전부 다 형제 아이가, 가족이 이렇게 하는데, 언니 동생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헤어지지 않던가요? 사회 활동할 때 안 그래야 돼요. 우리는 언니 동생 하자. 그래, 동생아, 언니하고 막 손잡고 다니고 만나고 먹고 막 엄청나게 남보기 재밌게 지내는 사람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? 죽일 놈, 살릴 놈, 막 이러잖아요. 그 뭐냐면 언니가 뭔지, 동생이 뭔지, 선배가 뭔지, 후배가 뭔지, 사회원이 만났을 때 이게 뭔지 정확하게 어떻게 논리로 다 하는 이치로 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절대 누구는 언니 동생이 될 수도 없고 선배 후배가 될 수도 없고 우리는 가족이 될 수도 없다. 근데 지금 가족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부 다 우리 가족 좀 만들자. 직장에서도 전부 다 가족 되니까 우리가 뭐 가족이 싹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데 그런다고 가족 되나요? 절대 그런다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가족은 뭐냐면 내 영혼의 신량이 좋아져가지고 하늘의 힘을 받아서 상대에게 도움되는 말 한마디 할 수 있으면요. 우리는 서로한테 도움되기 때문에 절대 서로 도움되는데 우리 가족이라고 막 억지로 해도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. 절대 그 사람은 내게 안 떠나게 하면 되거든. 왜? 우리는 가족이니까. 근데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전부 다 가족 되려고 그렇게 예를 쓴다. 그죠? 그게 바로 뭐냐면 한 집 안에 사는 거, 입을 떠고 사는 거, 자주 만나는 거. 때 되면 뭐냐면 자식이 뭐냐, 어버이날 되면 홍삼 사주고 무슨 날 되면 명절 때 되면 어떻게 돼, 부모님 저 멀리 시골에 있으면 찾아뵈는 게 전부 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착각했는데 네가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네 있는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돼, 내 영혼의 신량을 채워가 사회 도움되는 해가지고 사회 존경받으면요 그 소위 전부 다 어떻게 부모님한테 들어가면 부모님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에너지 신량이 가야 안 가야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부모는 스스로 즐거워서 몸이 아플 수가 없어요. 아플 수가 없어. 왜? 또 하늘이 또 돌봐주거든. 가족을 전부 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전부 다 몸뚱아리 섞는 걸 전부 다 가족이어야 돼.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돼. 그럼 우리 가족이야. 그럼 전부 다 한 집 안에 살지. 근데 전부 다 한 집 안에 살 수 있대 지금요. 신량이 부딪혀가 신량이 안 맞다 보니까 전부 다 어디냐면 전부 다 조금만 크면 자식 전부 다 분가해서 다 나가버려요. 어서 빨리 결혼하고 하려고. 왜? 부모 보고 싫으니까. 근데 부모는 뭐야? 그래도 우리 가족 아이가 붙어있자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런다 가족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. 좀 이해돼요?